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2월 26일 드디어 기의 일에 대해서 오늘의 운세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25일 밤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있는 곳은 비가 제법 많이 왔어요. 생필품을 좀 사려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아침 일찍 이제 상담 일정이 또 잡혀가지고 비도 오고 해서 장보기는 어렵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좀 했고요. 저는 이제 개인 상담이 좀 장시간이거든요. 기본이 1시간 넘어가고 보통 뭐 궁합이라든가 가족 상담 받게 되시면 보통 2시간 훌쩍 넘어가죠. 근데 들어오신 분들 다 그래요. 왜 그렇게 상담이 길냐고. 근데 쓸데없는 말이 길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상담 받으시게 되면 이것저것 막 궁금하신 거 질문도 하시게 되고 시기별로 이렇게 맞추는 걸좀 요청을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 손님들 성향 워낙 다양하니까 손님이라기보다는 내담자가 되겠네요. 근데 최근 들어오시는 분들께서 예전에는 사주 지식이 전혀 없었던 분들이 좀 대중 없이 들어오셨다 그러면 최근에는 막 10년씩 공부하시고 20년씩 공부하신 분들 물론 이제 독학으로 하셨겠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 네,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게 공부를 엄청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가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짧게 공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공부를 허투루 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다만 이제 기본 베이스가 아주 옛날에는 가정교육도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기본 교육을 받고 상대방들과의 이런 관계를 패키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사회에 특히 지금은 그렇지 않죠. 무남동녀가 많고 물질사회다 보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지식으로만 사주 명리를 공부하시려는 분들도 많고 또 가르치는 분들도 그렇게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배우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독학하세요. 그렇게 배우시는 그냥 독학하시고 절대 이 공부를 하신다고 해서 내 마음이 막 닦인다거나 절대 그렇진 않아요. 이제 블로그나 카페에도 오늘 관련 글을 적긴 했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 목적, 특히 어떤 개연성을 찾기 위해서 이해를 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 특정인에 대해서 비방을 하기 위한 용도로 이 사주명리를 공부를 하신다면 공부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올바르게 쓰고자 하는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끼워 맞추는 상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 별자리 상담이든 사주 상담이든 그게 목적인 거예요. 입이 아프도록 얘기를 해봤자, 알아들으시는 분들만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배우면 안 되는 게또이 공부이기도 해요. 어차피 인연이 될 사람들만 자기 지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떠먹여봤자 그렇게 배워서는 안 되는 사람은 하늘에서도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항상 무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좀더 어렵고 힘든 분들께 이 영상이 와닿기를 바라면서 참 보잘것없지만 제 영상 예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또 힘을 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오늘의 연관성 글자 기토입니다. 자, 기토인데 지금 보시면 돼지 해 위에 올라가 있는 기토죠. 경자년 무인월 기해일입니다. 해수는 하늘의 글자죠. 그리고 이제 냉기가 시작이 됩니다. 냉각수의 냉기가 스타트하죠. 냉기는 바로 겨울이죠. 겨울은 보통 명리에서 말하는 수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사실 저희가 뭐 목생화 뭐 이런 식으로 다막 배우잖아요. 수생 뭐 목생화 이렇게 배우는데 사실 이제 자연법으로 또 바꿔서 보면 요즘 또 자연법으로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겨울에는 얼잖아요. 생명력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염두하신다면은 겨울에는 뭐든지 칼도 날카로워질 것이고
자라나는 이 생기도 얼어붙기 때문에 그것이 일진으로 왔다 그러면 조금 긴장을 해야 됩니다. 자, 기해년을 한번 뜯어볼게요. 기해년은 정화의 기운을 빌려서 쓰는 글자가 될 텐데요. 이 기토가 해수 환경에서는 이게 저희가 태지라고 써요. 칠판이 조금 부족하니까 지울게요. 우선은 정제가 되죠. 근데 저희는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이 됩니다. 에너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약하고 변화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원곡에는 나와 있는 글자가 아닙니다만 이 병화라고 하는 글자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병화가 여기 해수라고 하는 이 환경에서는 절을 합니다. 끊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정인입니다. 없는 글자도 이제 볼수 있어야 하는데요. 기토 입장에서는 기댈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불이죠. 불을 보면 참 좋겠지만 이 불이 오늘 끊긴다는 거죠.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과 악 중에서 아직 선이 이기기는 시기상조예요. 그래서 악이 이기는 거고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악에게 우위가 있어요. 그럼 육친을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만 제가 지금 적었는데 무토이죠. 겁재. 그리고 경금. 상관이죠. 머리 걸리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상관이 위에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자수. 자수는 아까 제가 여기에다 정제라 적었는데 이거는 이제 편제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목. 이거는 관성이죠. 정관입니다. 이렇게 적고 이제 환경지를 제가 또 적어볼 수 있을 텐데 기토 입장에서 적을 거예요. 예, 자라고 하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 해자축의 자입니다. 그래서 절지. 환경지는 일단 절지로 적고요. 네, 이는 인묘진의 인입니다. 그래서 사지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적고 나서 이제 또 뜯어볼 텐데요. 우선은 경자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임수의 영향권이 있고요. 그리고 무인월입니다. 입춘 이후에 또 이제 우수라고 해서 2월 19일에 들어왔죠. 이제 얼음이 녹아서 본격적으로 기온이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날씨가 상당히 이상할 것 같아요. 이제 윤달이 들어오는 해이기도 하고 무인월의 흐름을 지금 보시자면 우선은 지나간 것들 무토가 7일이었는데 지나갔어요. 그리고 병화도 7일이었는데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온 거 경칩 전까지 갑목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16일 동안 힘을 쓰고 있죠. 현재 저희는 여기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갑목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이 해수도 또 흐름이 있어요.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쪼갤 수가 있는데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에 똑같진 않습니다. 무토, 갑목, 그리고 이제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임수의 영향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흐름이 가거든요. 그러면 지장간들을 가지고 한번 놀아볼게요. 임수가 지금 이렇게 치우쳐져 있고 쓸어버리겠죠. 쓸어버리는데 저 임수는 자, 인, 해 그리고 자시부터 해시까지 시간은 돌아갈 것이고 갑목의 영향권 안에 있다 보면은 오늘은 갑목을 꺾을 수 있는 글자가 안 보여요. 환경지 안에서. 이게 꼼틀꼼틀 되겠죠? 근데 좀 오늘은 기토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이 갑목과는 또 크게 운동성이 또 일어나요. 크게 운동성이 일어나고 동화되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동화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A와 B가 있다고 치면은 A와 B가 각각의 성질을 유지를 못하고 A와 A로 이렇게 동질화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동화라고 표현을 해드린 거고요. 나쁜 일에 구슬려서 내 편으로 만드는 흐름이 생겨요. 예를 들어 뭐 범죄 집단이 있다. 그러면 포섭을 할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뇌물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구슬리는 것은 어떤 포섭이라고 한다면 내 편으로 만드는 건데 좀 편법에 가까운 일이죠. 즉 역시 범죄. 그리고 증거 인멸.
제가 작년 하반기에 이 12월달, 11월달 오늘의 운세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악의 물이, 그리고 어떤 무거운 일들이 뭔가 몰래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던 게 여러 번 있었어요. 몰래 진행이 될 거라고.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뭐 에너지를 보고 얘기를 한 거니까 어떤 단어로 예언을 한건 아니에요. 그냥 이 흐름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거라서 조금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주역점은 물론 제가 2월 하순에 잘 풀릴 거라고 이 지금 사태에 대해서 이제 둘러서 표현을 드렸지만 그건 이제 틀렸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벌써 지금 날짜가 거의 말일이 다돼 가는데 전혀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전혀 지금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역점으로는 제가 틀렸어요. 저는 2월 하순에 진정이 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란 말이죠. 점으로 쳤을 땐 틀렸어요. 근데 사주에서 얘기했던 거는 몰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일단은 어느 정도는 들어맞았던 것 같고요. 지난 영상들은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한번 올리면 수정이 잘안 돼요. 새로 내리고 해야 돼요. 잘라내기를 한다거나 그냥 새로 올려야 돼요. 비공개 돌리거나. 그래서 그냥 영상들 한번 돌려보시면 그 얘기들이 중간중간 나와요. 인트로 부분에, 맨 앞부분에. 어쨌든 오늘 지금 보면 얼어 있단 말이죠. 오늘 얼어 있고, 그리고 머리 굴리는 글자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무토와 기토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오늘은 태양이 없어요. 태양이 심지어 끊겨요. 이 호랑이 글자가 원래 힘이 세야 되는데, 호랑이 글자 속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찍찍 꺼놨는데, 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불이 튀어나온 게 없고, 만약에 불을 따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병화가 오늘 해일이기 때문에 절지에 해당이 돼요. 해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는. 즉, 햇볕이 차단이 되는 거죠. 암막 커튼을 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암막 커튼 아시죠? 낮에 주무시는 분들 암막 커튼이라고 큰 커튼 치잖아요. 그 커튼이 샥 하고 가려진 거. 일식하고 똑같아요. 해가 가려지는 거죠. 오늘 해가 가려집니다. 글자는 안 보이실 텐데 위에 제가 해가 가려짐 이렇게 적었어요. 햇빛이 오늘 안 들어와요, 여러분. 오늘은 구세주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증거인멸을 할수 있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오늘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있어요. 이제 해가 가려지기 때문에 해가 가려진다는 것은 내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숨을 기회가 들어왔다는 뜻이기도 해요. 숨을 수 있는 기회. 어떤 나쁜 사람들로부터 도망가야 하는 사람들, 들켜서는 안 되는 사람들, 지금 잠시 몸을 숨겨야 하는 사람들, 잠수, 은닉, 살아남아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기회입니다. 오늘 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간목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댓글 창 열어놨으니까 그냥 본인 거 보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댓글에다가 타임라인 여백 없이 뭐 7분 7땡땡01 이런 식으로 7분 1초에 내 갑목일간이 시작된다. 그러면 거기다가 댓글에다가 적어놓고 가주시면 다른 분들은 그 숫자 누르시면은 바로 해당 영상으로 건너뛰기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는 방송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신 매일매일 올리잖아요. 그 정도는 부탁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목입니다. 갑목은 정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지로는 장생재 놓입니다. 남자분들은요, 오늘 좋아하는 여자가 생길 수 있어요.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날이죠. 좋아하는 이성, 혹은 이제 오랜만에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운은 오늘 회복이 될 거예요. 또 이동해야 할 일이 회사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동이라는 것은, 일적으로 내가 어디 장거리를 가서 현장에 투입이 돼야 되는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가동이 멈춘 공장 관련해서 내가 움직여야 하는 일이 생겨서 차를 타고 이동하신다거나 교통수단을 통해서 건너가셔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편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사지에 놓이겠습니다. 현금이 오늘 바닥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전이 좀 막힐 수 있고요. 남자분들은
부인 또는 여자친구분의 건강을 살펴셔야 됩니다. 사지라는 건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편제 특히 재성은 돈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활동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오늘 아버지라던가 혹은 이제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분의 건강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하루이기 때문에 꼭 살펴봐 주십시오. 건강이 나쁘지 않다고 한다면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아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사업가분들은 기존 사업 운영을 멈추게 될수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잠시 그것을 보류를 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 또 기존 일이 굉장히 부진해요. 그래서 아래 직원들이 이 직장에서 퇴사 의사를 표시한다거나 떠날 수 있는 흐름입니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나쁜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안심하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다만 스스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는 좀 어려운 날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기도를 잘 하셔야 되고요. 정화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정화는 기도하는 글자에 있어서도 촛불로 작용을 할수 있어서 기도하시고 마음속으로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의 행동은 본인의 포지션을 지키는 것입니다. 버티십시오. 버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 제가 어제 어느 분 댓글을 봤어요. 항상 무토는 대충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알람에는 떠 있더라고요 그 댓글이. 근데 제가 그 댓글을 확인하러 딱 건너가니까 이미 삭제가 돼 있어요. 제가 감추거나 제가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닉네임도 어느 분인지 알아요. 떳떳하지 못해서 지우신 것 같아요. 적어 놓고 보니까 좀 그런 거죠. 근데 저는 무토분들 어떤 날에는 다른 일간들보다 더 많이 언급을 드린 날도 있습니다. 절대 무성의하게 그냥 하루 이틀 거 보고 그렇게 적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속상했어요. 그런 댓글 보고. 물론 뭐 그분 생각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넘겨가려고요. 자, 무토분입니다. 무토는 겁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오늘 하필이면 이제 해라서 이 무토에서는, 그렇죠. 임묘지에. 아, 임묘지가 아니죠. 이게 해기 때문에. 그렇죠. 무토 입장에 일단은 겁재가 맞고 이 해라는 것은 절지에 놓이게 됩니다. 일단은 절지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끊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친구분들이라던가 겁재라는 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거든요. 나랑 함께 일하는 사람들, 거래처, 또 사장님 이런 분들의 상황 자체가 오늘 좀 막막할 수가 있고 주변 거래처에서 문을 닫는다거나 폐업을 하신다거나 업무의 발전 자체가 막힐 수가 있어요. 활로가 막힐 수가 있고 그래서 A 플랜을 아예 접으시고 B 플랜으로 공장을 가동을 하게 되신다거나 아예 이제 뭐 한국에서의 생산을 포기를 하고 외국에다가 오더를 돈을 더 단가를 못 맞춘다 하더라도 이렇게 맡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손 놓지는 않아요. 무토분들은 오늘 좀 움직이실 것 같거든요. 이 절지라는 것은 기존 일을 접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끊어지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시작을 시도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상황 모면을 하려고, 타개를 하려고, 다른 쪽으로 활로를 구상하시고 실행을 직접 하실 하루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무토분들은 어쨌든 오늘 해일에 절지 환경을 잘 이용을 하실 것 같고요. 이제 기토를 볼까요? 이제 기토분들은 같은 글자인 비견이 들어왔고, 그리고 해일이니까, 네, 그렇죠. 태지에 놓이게 됩니다. 가족이라던가, 나 자신도 되고요. 또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막혔던 활로가 또 생기고요. 그리고 기댈 곳이 없었던 분들은요, 드디어 도움의 손길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좋은 날이죠. 이제 경금을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병지에 놓이게 됩니다.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조부모님도 될수 있어요. 이분들께서 병원에 가셔야 할수 있는데 병원에 가는 이유는 거의 질병,
질병과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아닙니다. 저는 건강해요. 이분들 다 건강하세요.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증서, 어떤 증명이 되는 서류라든가 아니면 요즘 또 마스크라든가 이런 물품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물품을 기부하러 또 가실 수도 있어요. 기부 물품과 관련된 일 때문에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락을 취하신다거나. 그리고 신금을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편인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목욕지에 놓이게 됩니다. 일처리 문서를 오늘 취급을 하실 텐데 여기에 이 수치가 뭔가 조작이 됐거나 여기 데이트에서 빠진 부분, 즉 누락된 정보가 있어서 곤란해하실 수 있어요. 일처리 문서에 숨겨진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그 문서를 믿거나 이 관련된 일을 진행을 해서는 안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곤란한 상황을 반드시 주변 전문가분들과 상의하시고 같이 협의하에 타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네, 임수분들은 오늘 정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이 되거든요. 여기 놓이는 게. 임수분들은 오늘 굉장히 심각하고 또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실 수가 있어요. 특히 또 오늘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손님을 상대를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까다롭고 어렵고 좀 평상시에 안 만났으면 하는 그런 손님이 들어오신 경우가 이게 귀인의 만남과도 같은 기회로 바뀔 수가 있어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 손님이 알고 보니까 내 물건을 많이 팔아줄 수 있는 또큰 손님일 수 있으니까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개수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개수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편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이 해가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개수일간 분들이 그런 환경에 놓인다는 뜻은 큰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는 날이라는 뜻이고요. 또 본인의 목소리를 낼수 없는 상황, 즉 탄압을 받으시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나라는 민주국가이지만 제 운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국적이 다른 분도 계세요. 국적이 다른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더라고요. 제가 연락받은 게몇건 돼요. 어쨌든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재나 탄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고요. 몸을 낮추시는 것이 이로운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는 특히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요. 기존의 상황이 뒤집혀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각자의 자리에서 조심할 건 조심하시고 그리고 뉴스를 접하실 때도 잘 가려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점점 날씨도 좀 이상해지고 하늘의 기운이 예사롭진 않은데 여러분들 또 건강한 모습으로 제 영상 또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